생산에 있어 노동 분업의 장점. 관리자들은 항상 찾고 있다. 방법을 형용사정용법 증가시키는 방법, 생산성을 좋은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콤마 위치네. 계속적 용법이지. 그럼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구문이 ratio of A to B 하면은 A 대 B의 비율이야. 그러면은 비용 대 생산량의 비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콤마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요거 앞 문장은 비율이다. 뭐야, 비용 대 생산량의 비율이다. 생산에 있어서 아담 스미스라는 애가 나왔고, 경제학자고, 콤마 콤마인데 이거 주간대 비동사 생략으로 보면 되겠지. 쓰고 있었다 이거지. 얘가 쓴 거니까 ing 와야 돼. written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담 스미스는 제조 산업이 새로웠을 때, 새로 등장했을 때이 말이겠지. 제조 산업이 새로웠을 때 쓰고 있었는데 묘사했다 방식을. 그리고 이탭 보면은 지금 수동태네.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 부사야. The way, how 쓰면 안 되잖아. 그리고 how 대신에 in, which는 써도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 수동태고, 그리고 원래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였잖아. 이렇게 efficient 형용사가 와야 된다. 부사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콤마 있지?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네. 선행사가 요거야. 선행사가 요거야. 자, 그럼 구조 파악했으면 해석을 다시 한번 하면, 아담 스미스는 제조 산업이 새로 등장했을 때 쓰고 있었는데 묘사했다 방식을 생산성이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을 글로 썼다는 거지. 묘사했다. 즉 이제 알려져 있었던 거야. 알려져 있는 노동의 분업으로, 이게 키워드야. 노동을 분업하는 거.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제조된 manufacturing 오면 안 되게 생산품이 제조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making 동명사 주어니까 수일치 s 붙여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거 명사 다음에 ing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니까 using 뒤에 목적어 있잖아. 자,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제조된 상품을 만드는 것은 포함합니다. 몇 가지 여러 과정을, 여러 기술을 포함하는. 여기서 공통점이 뭐야 지금 보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정도 여러 개고 기술도 여러 가지야. 다 여러 가지잖아. 노동의 분업화의 장점을 설명하려고 지금 깔아둔 거야. 여러 가지니까 분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스미스의 예시는 제조였다. 핀의 제조였다. 머리핀 같은 거 핀? 압정 핀 같은 거 핀? 그게 뭐였냐면은 철사가 곧게 펴지고 날카롭게 되어지고, 여기 비동사 생략이야, 수동태야. 그리고 철사 머리 쪽이 놓여지고 그린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듬어진다. 이 과정이야. 왜 이렇게 줄줄이 설명한 거야? 다른 여러 과정, 여러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 여러 과정을 묘사하는 거야. 이거 왜 있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거 도대체 왜쓴 거야? 아니야, 철사 만들어지는 과정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여러 과정이다. 분업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쓴 거야. 그런 거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한 노동자는 할수 있다. 이 모든 작업을 할수 있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만들 수 있다. 20개의 핀을 하루에. 한 사람이 이 여러 가지를 다 하면은 하루에 20개 만들어. 하지만 나왔지. 하지만 20개 지금 여기서 적은 거예요. 하지만 이 작업은 수동태지. 나눠질 수 있다. 분리된 과정. 분리된 과정. 빈칸 문제. 분리된 과정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리고 with 분사 구문이야. with 분사 구문 해석 어떻게?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with 다음에 목적어 요거잖아. 요거 하면서 ing나 pp냐, 이게 시험이지. 그래서 performed 오면 안 된다. 얘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거 수행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작업은 나눠질 수 있다. 그것의 분리된 과정으로 많은 노동자가, a number of 많은이지, the number of는 수야. 많은 노동자들이 각각, 이거 부사야, 각각 수행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업무, 한 가지. 지금 여러 과정을 한 사람당 한 가지만 하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 왜냐하면 각각의 노동자는 specialize in 하면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each 다음에 단수 명사 다음에 단수 동사야. s 스위치.
한 가지, 또한 가지, 한 가지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 그녀는 일을 할수 있다. 훨씬 비겁고 강조지 훨씬 더 빠르게 좋은 거지. 뭐 없이 바꾸는 거 없이 한 가지 일에서 또 다른 일로 바꾸는 거 없이 일했다가 그다음 일했다 일했다 이것보다 얘는 이것만 하고 얘는 이것만 하고 얘는 이것만 하고 한 가지만 전문으로 하면은 속도가 더 빠르겠지 각자. 당연한 거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자, 이제 10명의 직원들은 생산할 수 있어. 수천 개의 핀들을 하루에 수천 개, 아까 하루에 20개에서 수천 개로 늘어났지. 왜? 노동 분담하니까. 자, 많은 양, 즉 많은 양이다. 생산성에 있어서 200개로부터, 아 200명으로부터. 잠깐만. 이게 잘못됐네. 이게 200개인가? 몇 명이야? 200개의 핀인가? 이게 생산할 수 있었던 200개의 핀을, 200개의 핀인가 보다. 아, 10명 직원이니까, 한 사람당 20개 하면 200개 맞네. 이거 핀 개수 맞네. 착각한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 목조가 빠졌잖아. 왜냐하면은, 선생님 왜 그러냐. 목조가 빠졌으면 목조가 빠진 게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생산한 게 사람이면 안 되잖아. 그지? 핀 개수여야 되지.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어쨌든 보면 다시, 거대한 양. 생산성에 있어서 200개로부터 그들이 우드 해브 피핀 항상 과거로 해석을 하잖아. 과점포 과거로 봐도 되고 뭐뭐 했을 거야 이거잖아. 전에는 생산했을 그 200개의 양으로부터의 생산성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증가다. 그래서 내용 잘 이해하고 생산성에 있어서 노동 분업 이게 키워드였지. 장점.